씨는 장난으로 만든 곡으로 고위급 만찬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고. 그게 뭐냐면요. 이게 룩셈부르크란 노래인데요.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거든요. 룩셈부르크 이 노래 알아요? 사실은 그 친구 밴드가 마이크 테스트를 룩셈부르크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.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.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놀리려고 능멸하려고 그걸 노래화 시켰거든요. 근데 이제 룩셈부르크가 됐는데 오늘 룩셈부르크 대표부가 있어요. 저희를 공연에 조금씩 초청을 해주시더라고요. 한국 취재 룩셈부르크 대표부에서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홍보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서 좀 고기를 썰고 술을 드시다가 히트곡을 쓰신 적이 있다고 하시던데 제가 좀 술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다 술 먹고 작곡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제일 히트곡 중에 하나로 꼽자면은 제 낭만 고양이 가사를 제가 썼거든요. 아 체리 필터? 이 밤이 깊었네 작사한 거를 보고 저한테 좀 연락이 왔다고요. 의뢰됐구나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달빛이 그날 되게 밝았습니다. 거의 이게 공책이 보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달빛의 공책에다가 제가 이 낭만 고양이 가사를 와인 한 병 마시면서 나는 낭만 고양이야. 또 형님들 이렇게 또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듯이 또 락커라고 해서 그렇게 거칠 면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는 안 거칠 때니까 무대에서 거친 거죠. 아 그렇죠.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좋네. 아, 야, 이거 뭐 정말 대단한 분이네 이 친구. 예. 자,